용띠의 8월 운세 딱 세 번의 기에 생재수와 천기를 누설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 보은 철학원자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4년 양력 8월 용띠 운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한번 꾹 눌러주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2000년 경진생 용띠는 양력 8월인 임신월을 만나 식상운이 강해져서 새로운 일을 기획하거나 추진하는 등 왕성한 활동의 시기가 되겠습니다. 8월은 지지 역시 삼합의 영향으로 연애운이 발복하면서 애정운이 좋아져 더욱 풍요로운 연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일은 많이 벌리는 데 비해 실속이 없으니 또 남을 도와주다가 구설 시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일을 경계해야 하겠는데요. 일부 경진생은 식상 생재로 인해 전혀 예상치 못한 재물을 얻기도 하니 신기하고 기묘하여 그 속내를 알 수 없는 귀신이 고칼 노릇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1988년 무진생 용띠는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운세입니다. 8월의 주인공은 본인이 되겠는데요. 직장에서는 나의 의견에 따라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가정에서도 내가 있어야만 해결이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금 과장하자면 나에게 회사와 가정에 존폐가 달려 있으니까요. 이런 때일수록 현명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언을 드리자면 공과 사를 분명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직장을 예로 들면요. 나와 마음이 통하는 동료라고 해서 무조건 지지하는 것은 좋지 않고 동료의 역량과 능력을 파악해서 적절히 인사를 배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혈액, 지연, 동양, 친분을 따라가며 특정 인물을 편애하시면요. 무대인 주인공에서 순식간에 관객 속으로 쫓겨나는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부치에게 동업을 하자는 제안을 받거나 투자를 받으려고 계획하셨다면 잠시 보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8월을 넘긴 후에 결정하시면 좋겠네요. 또한 무진생의 연애운이 길하게 들어왔는데요. 이게 바로 운명인가 싶은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연히 겹쳐서 마치 운명처럼 느껴질 수 있을 텐데요. 건전한 취미, 활동, 예를 들어 여행, 독서, 영화, 달리기 같은 모임에 나가보시면 인연이 나올 수 있고요. 특히 종교활동을 하시면 마음이 통하는 이성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1976년 병진생 용띠는 생재수가 있습니다. 공짜로 무언가를 사먹거나 거저 얻어 걸리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요. 기운이 좋기는 하나 쭉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드문드문 단발성으로 끊어집니다. 그래서 행재를 탈 기회는 새 손가락으로 꼽을 텐데요. 모든 찬스를 꼭 잡으시면 좋겠네요. 행재운이 있다고 해서 하트를 쳐야겠다 생각하시는 분 분명히 계시지요. 희한하게 행재수가 들어오면 도박의 유혹도 함께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행운을 도박에 날려먹는 분도 많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도 혹시 모르니 로또는 사보셔도 괜찮습니다. 5,000원 정도는 당첨될 수 있는 운이 있거든요. 이 운세는 영업직을 하시는 분께 아주 이롭습니다.
거래나 매매를 하기에도 좋은 운이니까요. 주식, 부동산 같은 분야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본인의 직업이 공인중개사나 자동차 딜러같이 계약을 성사시키는 일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운이겠네요. 횡재운을 크게 키우고 싶으시면요, 국내로 여행을 가는 것이 좋겠는데요.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해외로 가실 필요는 없고 오히려 국내 중에서도 고즈넉한 곳으로 떠나보시면 발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즈넉한 곳입니다. 사람이 많아 북적북적하지 않고 외진 곳이 좋은데요. 횡재수는 차분한 것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여행을 가실 때도 너무 활발하거나 시끌벅적한 사람과는 어울리지 않는 게 좋고요. 본인도 8월 동안은 점잔을 빼면서 사는 것이 이롭습니다. 공돈 운세도 좋지만 직장운과 사업은 그저 그런 편인데요. 윗사람이나 상사가 일을 시키면 내가 보기엔 쓸데없는 짓 같아도 그냥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8월에는 남들 따라가야 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1964년 갑진생 용띠는 구하고자 하면 무엇이든 얻을 수 있는 운세입니다. 사람을 얻고자 하면 얻어지고 돈을 구하려 하면 그것도 구해집니다. 어쩌다 내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도 생각보다 쉽게 빠르게 해결이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도움을 받은 후입니다.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달라서야 되겠습니까? 도움을 받기만 하고 남을 도와줄 줄 모르거나 돈을 빌려놓고 시치미를 떼면요, 망신을 크게 당할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받은 것도 토해내야 하니 명심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요, 8월에는 아랫사람과의 궁합이 아주 길합니다. 만약 내가 회사나 사업장에서 사람을 채용하는 입장이 되면요, 너무 겉모습만 판단하지 마시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대단한 능력을 숨기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특히 면접에 온 사람이 너무 후줄근하게 입고 오거나 썩 일머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일단 일을 시켜 보십시오. 오히려 화려하게 치장하고 능글맞게 입만 싼 사람보다는 훨씬 쓸모가 있을 겁니다. 이어서 1952년 임진생 용띠는 화를 다스려야 돈도 들어오는 운세입니다. 8월에는 자존심을 팔아야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종종 생길 텐데요. 하나하나 의미를 담아 속을 끓이면 나를 갉아먹게 됩니다. 한 달 동안은 내가 단단해져야 하는데요. 다른 사람과 시비를 다투거나 입씨름을 하게 되면 일일이 반응하지 말고 며칠 동안은 상대방과 거리를 두는 게 이롭습니다. 화가 난다고 화를 내거나 슬프다고 울어서는 안 됩니다.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나를 잘 다스리는 데 집중하시면 좋겠네요. 또한 낙상수가 살짝 들어와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져 다칠 수 있으니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반드시 난간을 잡고 가시고요. 여름 휴가를 가실 때도 산보다 바다로 가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좋아요 한 번이 저에게는 큰 격려와 힘이 됩니다. 오늘 처음 저희 채널을 방문하셨거나 아직 구독을 망설이고 계신다면 이제 구독 버튼을 눌러서 사주는 물론 관상, 손금, 풍수, 성명학 등 더 많은 유익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나 보십시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고요. 다음에는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영상으로 여러분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